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시간입니다. 자, 레프트 오늘도 한번 멋지게 생존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배고프니까 상어고기 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산내지민은 상어고기 먹자마자 그냥 배고픔 게이지가 쭉쭉쭉쭉 차버려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 끝에 이 제련기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철을 녹였더니 금속 인곳이 나왔습니다. 와, 두 개 무려.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연구하면은, 야, 볼트도 배웠고, 경첩 배웠고, 철, 그리고 고급 그릴까지. 잠깐만, 그러면은 바로 한번 경첩 만들게요. 경첩 그리고 이것까지 연구를 하면, 와우! 이제 대형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오케이, 또 뭐 배운 거지 내가? 이 투척식 앵커 같은 경우는 일회용인데 고정식 앵커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휴지 뗏목입니다. 아, 요 상어놈이 계속 옆에서 귀찮게 해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은 못 참겠습니다. 저 오늘 저 백상아리 녀석과 전쟁 성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상어 녀석을 위한 엄청난 미끼 함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네모나게 삥 한번 둘러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폭풍우가 치냐고. 여기다 빨리 일단 잡시다. 낮이 밝았습니다. 공사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요 물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배고픔이나 갈증을 좀 한꺼번에 해결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종일 물 먹고 배 채우느라 시간이 다 가거든요. 좋아, 아주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상어 녀석만을 위한 미끼 함정을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상어 미끼를 놓을 겁니다. 여기 가운데다 그대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상어가 좋다고 마구마구 물어대겠죠? 어? 뭐야 갑자기 섬이,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섬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노까지 저어가지고 한번 쭉쭉 가볼게요. 이거 앞으로 가질 못하네, 배가. 싹 이게 섬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이면은 무조건 파밍은 해야 돼요. 얍, 고정 완료. 아, 여기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여기 뭐 계단 말고 쭉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잠깐만, 이거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야, 이거 이렇게 싸울 수가 있네. 그래 이거다. 오케이, 높은 곳 또 이 방법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나이스. 나무야. 오이씨야, 야, 이 대박이네. 개꿀인데? 좋아, 정상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오, 그리고 나무 상자까지 파밍을 쭉. 오케이. 어? 파인애플이다. 저 파인애플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파밍을 마구마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 제가 싹 다 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섬 주변에 있는 것들 제가 싹 다 쓸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채워가지고 이제 파밍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코코넛이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수분이랑 먹을 거랑 은근히 많이 차거든요. 망고도 하나 먹어봅시다. 얼마나 차는지. 우와, 망고 많이 찬다. 아, 저 상어놈 저거. 너 기다려라. 우선은 여기 있는 것부터 싹 다 털고 다음 목표는 너야. 오케이, 망고나무 씨앗도 얻었고요. 자, 이제 망고나무 씨앗이랑 파인애플 씨앗 등 각종 이런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분 같은 것만 하면은 농장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수박 뭐야? 띠용! 야, 미쳤다 이거. 어? 심지어 수박은 두 번에 나눠서 먹을 수가 있네요? 갈증해도 대박이다. 그래요, 이러면은 이거 야자나무 같은 거나 심으면은 여기서 열매 채취해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섬에서는 얻어가는 게 꽤 많네요. 아, 뭐야. 아,
더럽게 아프네 진짜로. 아, 야, 안 되겠어요. 이거 밀키 상어 밀키부터 만듭시다. 아, 가뜩이나 이거 숨 잘려서 내려가기도 했는데 저 상어놈 때문에 도무지 이거 파밍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한다. 자, 바로 만들게요. 일단 금속 낚싯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이거 볼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금속 낚싯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로프 하면은 금속 낚싯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거 내구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와! 더 이상 그런 찌끄레기 나무 낚싯대랑 비교하지 마세요. 야, 내구도 좋네. 금방 잡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 이거 상당히 설레는구만. 강태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다가 생청어 하나랑 상어 미끼를 만들려면 생청어, 생병어. 야야야야야! 작작 좀 먹어, 내 돼지야! 짜식아! 이게 상어야, 돼지야! 아우, 열받아, 진짜. 저는 진짜 참기름 들어갈 거예요. 더 오래 참은 것 같아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를 위한 이 함정이 이제 금방 만들어질 거거든?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생청어, 생정어. 병어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병어 낚고. 아니, 그렇게 잘 잡히는 병어가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번에. 기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열몇 번 쓰면 부러졌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잠시 기다리던 사이에 수박이 열렸습니다. 오, 마이쩡 마이쩡 마이쩡. 자, 이제 미끼는 다 준비됐어요. 상어 미끼 완료. 좋아. 이제 여기를 이제 요거에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이쯤에다가 빨리. 아! 아우 씨. 좋아. 이 가운데다가 상어 미끼 쫙 뿌려놨어요. 죽었어. 이렇게 해서 상어를 위한 상어 트랩이 완성이 됐어요. 짜식아, 짜식아. 와봐, 와봐.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자, 주소도 쫙 기다리세요. 제가 상어 기가 막히게 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미끼가 영 약한가? 왜 물진 않지? 그래, 더 온다, 온다, 온다. 물어봐. 그렇지, 이때 한 번 더 찔러주고 한 번, 한 방 더 임마. 어우야. 오! 진작에 이렇게 할걸! 이 사이에 이 밑으로 가가지고 파밍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미끼 마구마구 물어뜯고 있네요. 이때 저는 지금 타이밍 아니면 이렇게 여유롭게 파밍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해초, 해초 먹어주고. 오케이. 잠깐만, 이게 금속인가? 오케이, 금속광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엄마! 아, 너 언제 왔어 또? 아이고, 아우, 접근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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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진짜 시간! 진짜. 상어 죽었을 때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금방 부활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 잠깐 없을 타이밍에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이 파밍해야 됩니다. 이제 재련소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재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게 빈 병, 많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덩굴 끈적이. 왠지 저 해초를 녹이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고급 정수기, 유리. 아, 고급 정수기. 아, 이거 만들면은 진짜 이제 물도 편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유리도 빨리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끈끈이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해초를 넣으면 이것도 녹여주겠죠? 역시 제 예상대로 해초도 녹이는 거였어. 이 오리발이랑 산소통 필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파밍하려면은 꽤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저장소를 한번 최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첩 하나 있거든요. 좋아! 덩굴 끈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넣고 연구를 하면 오! 빈병 나이스. 경첩이 어디 있나요? 오케이! 여기 아마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둡시다. 뿅! 와! 와! 대박! 개 많이 들어가네! 이 작은 저장소 같은 경우는 자리를 차지하는 건 많은데 많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빨리 이거 철도 녹여야겠어요. 많이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잠깐만, 이거 모래도 녹일 수가 있나, 설마? 어, 모래도 구울 수 있네? 모래는 구워서 어디다 쓰는 걸까요? 어, 여기선 딱히 안 보이는데, 쓰이는 용도가? 일단은 모래도 구워지고 있어요. 대박! 모래를 녹였던 유리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뭐 배울 수 있는 건데? 고급 장소기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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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여기도 넣으면, 유리를 넣었더니, 이제 고급 장소기. 오 마이 갓. 고급 장소기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와, 유리가 무려 4개나 들어가네, 근데. 한 번에 여러 컵의 물을 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리 정도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케이, 오늘은 그렇다면 고급 정수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모래 많아요. 고급 정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컵의 물을 정수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나무를 아낄 수가 있어요. 고급 정수기 소환. Let's get it. 오, 와우. 좋아요. 딴 따단 딴 따단. 채우고 컵 넣고 채우고. 오, 우와 미쳤다. 물 차는 거 봐. 몇 컵이 들어가는 거야. 오 마이 갓.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방향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렇지, 요거죠. 오케이, 물을 넣습니다. 아, 아우, 너무 개꿀이구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으로 물이 걸러진 시스템인 것 같아요. 대박이야, 초대박. 와, 와, 대박. 이거 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4번. 엄마야, 4번이에요? 5번이었나? 1번, 2번, 5번. 아, 5번까지 되네. 이로써 이제 물 걱정은 덜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꽤나 발전을 이뤘습니다. 물 정수기도 뽑았고 미끼 함정을 통해 상어도 한번 낚아보았어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